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과장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준재벌 정도? 그 이상 큰 사업가, 큰 유지의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올해 가을에 한 번 더 뭔가 이슈가 크게 될 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우정구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혹시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한 번씩 이렇게 그 케이블 TV 돌리다 보면은 나오는 거 보긴 봤는데 뭐 본방을 보거나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네. 혹시 함소원 진화 커플은 아시나요? 알긴 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커플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두 분이 지금 네. 논란에 휩싸여서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폐지가 된다고 해요. 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가 된다고요? 네. 좀 논란이 뭐 주장 논란으로 지금 말이 되게 많아서 네. 뭐 재벌이 아닌데 재벌인 네. 척 흉내를 냈다. 아. 네, 뭐 그럼 재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아니라고 또 주작이라고 그렇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고 되게 중국에서 잘 사시는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하던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진화 네. 함소원 커플이 네. 정말 진실인가? 이 주작이라는 게 진짠가? 그래요. 일단은 일단 공수를 좀 받아볼게요. 일단은 거짓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과장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진화라는 그 분이 실제로 조상덕이 굉장히 강한 팔자예요. 근데 좀 이제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로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분한테는 집안의 뭐라 해야 되지 배경이라든지 금전수라든지 이런 도움들이 자기한테는 부작용, 악재가 되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고자 자기만의 힘으로 뭔가 개척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힘 같은 거 있죠. 그런 그러니까 뭐 독립된 그런 기운 같은 게 묻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기운에 내가 묻히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조상의 온기를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이 진화라는 분은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재물의 기운에 받아 뭐 사업가적인 기질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주 자체는 뭐 예체능 쪽으로 발현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뭔가 반항심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집안의 온기를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기운이 강한데 이게 생각만 강해요. 행동력은 약해요. 좀 우유부단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주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재벌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은 맞아요. 이 정도 조상의 온기로 치면은 뭐 중국이라서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뭐 준재벌 정도? 그 이상 큰 사업가, 큰 유지의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소원 씨 사주 자체는 운기 자체가 사주에 비해서 너무 잘 된 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그릇보다 지금 넘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릇이 엎어져 버린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운기가 사실상 작년부터 들어왔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내 그릇에 물이 차가지고 넘어지뚱 말뚱하는 그런 형국이. 그리고 지금 배우자 자리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따님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부부 자리가 안정이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2세를 놓으시더라도 따님을 놓으시게 되면은 아마 이 함소원 씨하고 진아 이 두 분은 조금 중간에 결별수나 별거수 이런 것들이 드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리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좀 멀리 지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아마 빨리 좀 아들의 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함승원 씨는 지금 사주 자체에 인격과 망신수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관제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관제수에다가 망신수까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없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사기나 그냥 이렇게 명예수로 그냥 망신수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거나 뭔가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그런 운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 함승원 씨는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아마 지금 이제 요 몇 년 사이가 굉장히 큰 정성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하락하는 운기로 보이니까 뭐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좀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역마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번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해외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 운기도 많이 보여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좀 악재수, 액땜수, 재산에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남한테 좀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운기가 있으니까 좀 다른 치안이 좀 안 좋은 나라 가실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 있어 보여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네. 이 두 분이 네. 궁합적으로는 좋은 걸까요? 궁합적으로요? 서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는 한데 이게 자기만의 죽대가 너무 강해요.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나서 그나마 밸런스를 맞춰 나가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용이랑 호랑이가요. 서로 등이 간지러우니까 등만 이렇게 간지러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이 다 간지러워주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호상박의 형태로 가겠죠. 사실상 이거는 나이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지 않았으면 살기 힘든 궁합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예. 이 주작 논란이 네. 좀 잠잠해질까요? 뭐 이 논란은 좀 잠잠해질 텐데 올해 전체적으로 진아 씨도 그렇고 함성 씨도 그렇고 구설이 많이 도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을에 한 번 더 뭔가 이슈가 크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들 때문에 여름에 좀 잠잠하게 됐다가 가을에 크게 이슈가 돼서 내가 망신수로 인해가지고 금전적 손실까지 명예수에다 금전적 손실수까지 보는 일이 있다 하시니까 올해는 최대한 자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사료가 됩니다.